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캐나다 의료 관련 쪽으로 해서 어떤 또 전문직이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나 심전도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검사가 필요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원한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뭐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워크인 뭐 동네 작은 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관없이 내가 갔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무슨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이제 레버토리라고 랩에 어떤 검사를 하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가 또그 랩에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랩에서 또 담당 의사에게 그 결과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내원 때그 담당 의사를 만나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직업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뭐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 여러 가지 샘플 같은 거를 채취할 때그 랩에 갔을 때그 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직업의 이름은 Medical Laboratory Assistant라고 합니다. 자,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시고 국가고시를 보신 후에 Certificate을 발급을 받으셔야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과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교로는 VCC 이 학교가 있는데 입학 조건으로는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여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English 12 레벨 B 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여기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졸업하신 최종 학력을 증명을 하시면 되고 English 12 B 레벨 이상에 상응하는 IELTS 점수를 제시를 하시면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학과를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선수되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Biology 12. 자,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생물학을 반드시 수료를 하셔야 돼요. 학점은 C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졸업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서 먼저 수료를 하시면은 바로 이 학과로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그 선수되어야 되는 그 생물학 관련된 그 코스는 제가 아래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타이핑 기술을 본다는 거예요. 이 스킬을 본다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러 갔을 때그 랩에 가면 이분들이 제가 가지고 간그 리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의사분이 준 그런 그 검사지 같은 게 있어요. 그 검사지를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 타이핑 스킬도 함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과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이고요.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불에 기타 여러 가지를 합산해 보면 3,400불 정도가 됩니다.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트라이 하시기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학비도 일단 비싸지 않을 뿐더러 기간도 짧은 편이고, 그리고 졸업 후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셨을 때 연봉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자, BC주 같은 경우에 에버리지 셀러리가 얼마냐 하면 연봉이 얼마냐 하면 약 46,000불에서 47,000불 정도. 그러니까 4,600만 원에서 4,700만 원 정도에서 뭐 경력에 따라서 뭐 많게는 79,000불, 약뭐 8,00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자, 노바스코시아나 뉴브런스윅 같은 주에서는 이 직업으로 연봉이 2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주 뭐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5만 5천 불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 직업으로는 이런 랩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 하스피럴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커뮤니티 헬스센터, 그래서 보건소 같은 쪽으로 취업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혈하는 곳 있죠? 그 블러드뱅크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취업이 많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직업을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학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기간도 학기도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그리고 연봉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자가 물론 남자도 제가 이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 여자분들 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어시스턴트 직업으로 하시다가 여기에서 한 레벨을 더 내가 좀
발전시키고 싶다, 내 자신을 좀 발전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테크니션 쪽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직업은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엔 거의 샘플, 혈액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수집하는 일을 하는 부분이고요. 테크놀로지스트 이분은 뭐 채취뿐만 아니라 샘플들, 혈액이나 소변이나 여러 가지 샘플들을 검사하는 일까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담당 의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이 테크놀로지스트와 관련된 학과로는 BCIT가 있어요. 자, 아무래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이 BCIT에 관련된 학과는 약간 좀 기간이 깁니다. 2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학비는 15,000불에 책값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불, 18,000불에서 2만 불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레벨업이 됐다 보니까 셀러리도 연봉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BC주 그리고 타주 같은 경우에 그 에버리지가 65,000불에서 거의 시작을 하고요.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7만 불이 넘고, 노바스코시아 같은 주에는 연봉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스트는 개인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어떤 질병 통제 센터 같은 데서도 근무가 가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실이나 보건소에서도 취업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시스턴트를 할지 테크놀로지스트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 그리고 이 직업, 모든 직업이라는 게 나하고 또 적성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시작해 보시고, 아, 여기 내 직, 나하고 정말 적성이 너무 맞다. 그러면 이제 테크놀로지스트, BCIT 쪽으로 또 진로를 바꿔보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빠이!